맞추세요. Let's go. Oh. 여러분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양산에 오셨어요.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가 처음으로 양산에 와서 공연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만큼 또 설레고 값진 무대가 아닐 수 없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 울랄라 세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울랄라 세션 여러분들은 힐링을 주로 뭘로 하세요? 다 멤버들이 각자 다른 것 같아요. 각자 그럼 우리 4명의 4인 4색 힐링 방법 한번 들어보자. 좋네요. 짧게. 네.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네. 보통 알코올 섭취로 힐링을 합니다. 알코올 섭취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저도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다 다양하다던 네. 똑같아요. 아니요. 저는 저 음식을 예. 푸드파로 갑니다. 푸드파이터. 네, 맛있는 걸 찾아 먹는. 네, 찾아 먹는. 네. 아, 그렇구나. 저는 힐링을 음악을 듣거나 아, 네. 네. 음악을 듣거나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. 나이스. 아~ 네. 보냅니다. 네.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양산 좋은 곳에서 네. 또 이렇게 여행을 와서 네. 또 쉬고 가고 좋은 곳도 많이 먹고 예쁘고 가는 걸로 좀 힐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노래도 또 하고 네, 그렇죠. 앵콜 나오면 더 하고 네, 좋은 곳에 왔을 때 노래가 빠질 수 없고 그럼요. 그렇습니다. 네. 저는요 이렇게 울랄라 세션 여러분들의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어떠세요? 우리 양산 시민들과 함께 힐링을 준비되셨나요? 그렇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울랄라 세션의 다음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두 번째 곡은 저희 울랄라 세션 앨범 중에 아름다운 한 컷이라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.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Let's go! 힐링송이에요 여러분.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. 되나요? 네,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. 네. 양산이 와서 이렇게 네. 밤에 이렇게 운치 있게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희에겐 어떻게 보면 처음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오래도록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네. 저희 기억에 많이 남으시겠죠?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노래 한 소절 하셨잖아요. 아니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. 우리 도원 씨가 그랬잖아요. 네. 혹시 가수신가? 가수신가? 저 이제 노래를 그만큼 잘하시고 이렇게 문화 쪽에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. 저희 또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. 네. 하여튼 되게 좋은 소식이 많다고 들었어요. 뭐 여러 가지 어떤 데 있는 그런 오늘 자리인 거 힐링 페스티벌이라고 들었는데 네. 여러분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좋은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 다 같이 즐겨주시는 노래인데요. 그렇죠.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저희가 네. 지금 당장은 전화 걸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오, 했어요. 했어요? 연습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연습 필요 없는 정도예요? 네.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? 네. 다 같이 지금 당장 엄마에게 전화주세요. 예. 한 번 더 예. 전화주세요. 예.
아니에요.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